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날이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밤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10도 내외를 보이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17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차차 날이 흐려지겠지만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특히 전남권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그리고 제주 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내외로 올라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자외선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